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들 시험 치느라 고생했어요. 어쨌든 시험 한번 치고 나면 진이 좀 빠지죠. 당연히 제대로 빡세게 했다면 진이 빠지는 게 맞을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탐구까지 하루 종일을 시험에 올인해서 넣어야 되고, 특히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심리적 압박감도 있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결과랑 좀 다르게 나온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거꾸로 연습했던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점수가 잘 나와줘서 기분이 좋았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핵심은 그거지. 어쨌든 모평은 모평,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가 있다? 11월 모의고사에 가 있다. 아니, 11월 수능에 가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당연히 지문 분석을 해드리면서 문제의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또 지문을 빠르게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여기 잘 듣고 앞으로 연습하는 데 어떤 기점으로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모평을 딱 보고 나서 한 번 더 느낀 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떤 수업 방향성이 뭐 특히 잘못된 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독서 부분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너희들이랑 함께 남은 길을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도 하나씩 나눠 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2022학년도 6월 모평 전체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너희들 체감 연계로는 어떤 쪽이야? 그냥 손 한 번만 들어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세 개로. 어려운 편이었다, 쏘쏘했다, 쉬운 편이었다. 어려웠다, 손. 저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케이. 쏘쏘했다, 보통의 수준이었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다? 없음. 그렇지. 한지 뭐 쉬운 편 이런 거 없지. 왜냐면 지금 예상컷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상컷은 말 그대로 그냥 예상일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그러니까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1컷이 80점대에 찍혔다라는 사실은 시험이 어려웠다는 걸 방증하지.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모범적인 성적 부분은 보통 1등급이 92, 3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한 칸이 더 있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딱 그런 느낌으로 보통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던져본 거야.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로 냈을 때 올해의 수능 응시생들은 점수를 얼마를 받나를 확인한 것 뿐이거든. 오케이? 그럼 당연히 9월 모평 때도 똑같이 같은 테스트를 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뭐 더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쉬운 문제는 더 쉽게 이렇게 하면서 편차를 내려고, 편차를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점수에 상관없이 맞추는 기술에 포커스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 화장과 엄마의 차이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대략 3점 정도씩, 3, 4점 정도씩의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점수를 맞췄을 때 무조건 유리한 건 현실적으로 엄매가 맞다. 그런데 이번에 엄매 시험지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선생님도.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두두두 들여다보는데, 선생님은 보통 이제 화장이랑 엄매부터 먼저 푸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도 뒤에부터 봤거든요. 완전 쉬워. 나만 그랬어? 이번에 문법 너무 어려웠다는 사람 있을까? 개어려웠다고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에 비하면 저 밑에 있는 난이도야,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도대체 얘네들은 뭘 설명해줘야 되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 업매에서 어려움을 좀 느꼈다면 아마 기본 개념 쪽에 아마 빠꾸가 날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업매가 맞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선생님, 그럼 저는 화작인데 큰일 난 건가요? 절대 아니지. 오케이? 같은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는 게 엄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내가 더 잘 맞을 수 있는 거, 내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힘을 쏟는 건 맞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국어 시험이지만 당장 내가 수학 성적도 끌어올려야겠고, 영어도 점수 바탕 만들어야겠고, 탐구 외우기 바쁘다면 언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럴 시간에 화작을 그냥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나가면서 고민 안 하고 화작을 담았는데 포커스를 잡아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불리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이 문제들을 보면서 아, 확실히 언매 쪽에 힘을 빼려고 하는 흔적이 너무 많이 보였다. 예전처럼 고난이도, 얘들아 보통 오답률 베스트 10을 뽑아보면 1위부터 10위 안에 보통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의 문법 문제가 반드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베스트 10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문법의 문제 난이도를 낮춘 건 사실이다. 근데 낮췄는데 내가 못 맞았다? 그러면 다음번에 맞추면 되잖아.
이번에 뭐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어쨌든 전체 점수는 이렇게 됐고 아, 뭐 성적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자신의 성적에 분노하세요. 알겠죠? 분노하라는 얘기는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라는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열받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전체적인 점수 컷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지문 한 지문 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넘겨보면서 어떤 일이 이 문제에 편성돼 있었는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순서대로 맨 앞에 있는 1번부터 3번 이 공통 페이지부터 넘겨보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이게 뭐지 싶은 질문이 한번 나왔죠? 독서 이론 질문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도 그랬을 거야. 이거 뭐지? 이런 거 처음 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참고로 선생님이 만들어진 불마사도도 이 질문을 일부러 뺐던 녀석이거든. 선생님이 그때 2011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모든 독서집을 다시 넣었다고 했지만 요것만 뺐어. 이게 지금까지 10년 안에 총 나온 횟수가 두 번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복고풍 문제예요. 한 2010년 정도 문제에 요게 테스트로 잠깐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한 건 이거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독서이론 요 지문이 수능에도 나올까요? 라고 말한다면 선생님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일종의 뭐 테스트 용도로 편성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요 문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낯선 지문에 적응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1, 2, 3번 문제 중에서 2번 문제가 오답률 9위를 찍었네요. 확인해보니까 지금 정답률이 대략 47% 정도 나왔더라고요. 대충 두 명 중에 한 명이 틀린 문제라는 것일 텐데 지금 이 2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지문의 구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문의 주제를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읽었지만 뜻이 뭔지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두 번째 4번부터 9번 지문은 이거 나온다고 맨날 노래했던 그거잖아. 그치? 주제통합 지문 가지문 주고 나지문 주고 두 지문 간의 공통 연결고리가 하나 있을 거고 이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유형이었고요. 지금 요 지문은 인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냈지 그 와중에 신유형 하나 나왔죠? 4번 문제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인데 그 서술상 특징이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로 살짝 묶여 들어가 있었지. 근데 이런 문제들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문제들을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라는 거 오답률 베스트 10 들어가지 못했고요.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만 좀 지어보면 6번 문제가 놀랍게도 오답률 3위와 4위 그러니까 화장에서와 엄매에서의 선이가 좀 다르거든. 각각 3위랑 4위를 차지했어. 정답률 33% 정도 찍혔고요. 이따 선생님 설명할 때 선택지별 선택 비율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 좀 이따 비교해보자. 그리고 8번 문제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지. 이 문제는 작년 수능 모평 때도 그랬었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고 올해 모평에도 또 나온 문제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 비교적 최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를 읽고 나를 읽고 두 개를 모두 종합한 다음에 각각의 반응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 당연히 3년짜리 문제고요. 정답률도 47% 나온 오답률 8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정복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이따 설명하자. 자, 그리고 나서 10번부터 13번에는 우리 알고 있는 인문사회 과학기술이 또 한 세트씩 예쁘게 나왔죠. 먼저 인문사회 질문 같은 경우에는 12번 문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하기 문제. 요거도 이 문제 틀린 사람은 2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혹시 2번 찍어서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답률 41% 정도 나왔습니다. 오답률 6위와 5위.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독서 수업할 때 강조했던 차이점에 집중을 했으면 쉽게 풀려. 근데 차이점을 똑바로 못 집어냈으면 조금 많이 헷갈릴 만한 녀석이 맞고요. 아주 놀라운 건 13번 문제가 오답률 12와 9위를 찍었어.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맞았다. 자랑스럽게 손 좀 들어봐라. 나 맞았다 이거. 이 지경이라고? 이 지경이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아싸 했거든요. 근데 니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 왜냐면 선생님이 맨날 수업할 때 뭐 그냥 시조 얘기할 때 시조의 향유층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향유층이 무슨 뜻이냐고 했었냐면 누리는 거야 라고 한 대여섯 번은 얘기했을 거야.
시조의 향유층은 시조를 누리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스마트폰의 향유세대다. 라고 하면서 설명했었잖아. 그대로 나와서 심지어 어휘가 누리다고 한자어도 향유라서 아 이거 애들 쉽게 풀었겠다. 아싸 행복한데? 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나만 혼자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 자 자세한 뜻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휘 문제가 또 간만에 한 건 했다.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14번부터 17번 과학기술 지문. 이 과학기술 지문이 PCR 지문이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논하는 그런 녀석들이죠. 들어봐. 14번 문제 오답률 7위, 15번 문제 오답률 5위, 16번 문제 오답률 4위, 17번 문제 오답률 1위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다 여기 몰려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세트였던 것도 사실이고 솔직히 17번 선생님 설명 듣고 나면 허 이게 다였어?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분명히 근데 지문을 읽을 때는 정보의 폭탄이 만들어졌거든. 이것저것 너무 말하는 게 많았어. 그래서 게다가 이제 용어들도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용어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느껴야 되는 정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 거꾸로 첫 번째 지문 선택이 되는 양상을 보면 조금 이게 PCR이잖아. 이 PCR 지문을 왜 선택했을까? 지금 뭐 하고 있어? 한참 코로나 검사하고 있잖아. 코로나 검사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PCR 검사거든.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다가 선생님이 혹시 내가 이 단어를 선생님도 PCR이란 단어 자체는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 뭐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처음 듣는 말은 아니라서 기사문을 찾아봤더니 이 PCR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인터넷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핸드폰으로 대부분 SNS를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뉴스 좀 보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가 핫 이슈인가. 당장 기술 지문에서 비트코인 하나만 건드려도 최근 핫 이슈 맞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암호화된 정보들은 어떻게 저장되는 것이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시류에 적응하는 지문을 낸다. 그래서 적어도 PCR이 뭔지 안다라는 것과 PCR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생에서 처음 본 사람은 분명히 적응도가 좀 다르겠지. 미묘하게라도.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오답률 1위로 찍힌 17번 문제 정답률이 20% 나왔어요. 20%라는 얘기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총 5개의 선택지가 있으니 찍는 거랑 동일한 성질로 정답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즉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3년 전 수능에서는 오답률 1위가 과학기술 지문이었거든. 너희도 혹시 국껍질 지문이 기억나나요? 기구치를 공부했으면 국껍질 얘기할 거야. 되게 어려웠지 그거? 그 문제가 나온 뒤로 아 수능이라도 되냐 하면서 태클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답률 베스트를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제 사회지문 쪽으로 살짝 옮겨가면서 너희들 지난번에 같이 했던 거 기억나? 비스비율 지문? 그치? 경제지문 살짝 옮겨갔었지 힘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과학기술로 넘어와 있는 상태야. 이건 선생님이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실이기도 하죠. 결국 지금 6모가 끝난 뒤니까 9모가 나오는 양상까지 같이 보고 과학기술이 난이도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게 평가원이 의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표까지 다 점검하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과학기술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형태의 지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한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학기술 지문 안 나올 리가 없잖아. 무조건 한 지문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그치? 연습 좀. 연습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일 1동을 나눠드린 거고요. 오케이. 최종적으로 지금 독서 영역을 총정리를 해보면 지문의 구성은 총 4개 정도. 이때 독서 이론이 좀 낯선 유형이었고 문제 안에 여기서는 뭘 보여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새 챙겨야 되는 유형이 뭔지 알려주는 바가 있었고 인문사회 과학기술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풀이법. 오케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각각 연결고리에 잘 끼워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이 표준적으로 나왔다라는 총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독서 총평 마치고 이번엔 독서 그냥 문화 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문학은 일단 전체 구성을 보면 팡팡팡팡 총 4개의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문학 이것도 뭐 둘 다 마찬가지야. 연계율이 50%라고 했었지. 그런데 너희들 체감 연계율은 어땠어? 제법 높지 않았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아는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대표적으로 채범관 별국 우리 오평학의 마지막 봤던 작품 아니야. 선생님 스토리가 뭔지 알려줬고 내용이 뭔지 알려줬고 주인공이 누군지 다 알려줬지. 읽는데 편하지 않았어? 하나 더 선생님 보조자료 드렸잖아. 그 보조자료의 앞부분 그러니까 수특에 실리지 않은 앞부분을 혹시 똥 싸면서 읽어본 사람은
나왔대? 라는 느낌 들었을 거야. 나왔어요, 다른 지문에서. 그치? 선생님이 그대로 괜찮은 거 알고 있었죠? 분명히 어디선가 걸리적거릴 부분이 있으니 꼭 한 번씩 경험치를 쌓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무튼 최고 감별법도 그랬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아까웠던 건, 개인적으로 아까웠던 거, 최고 감별곡에서 두 지문만 뒤로 넘어가면 무서워서 있었어. 근데 이것도 설명해줬으면 참 편하게 풀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선생님이 아까운 게 중요한 건 1도 아니야. 뭐야, 수특기 몇 개 빡세게 생겼구나. 아는 작품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녀석들이 전부 다 연계지문이야. 이 작품에 여기서 한 개, 그리고 여기, 아 두 개구나. 1번, 2번, 여기 3번. 그러니까 총 지문이 7개가 나왔는데 7개 중에 4개가 연계지문이었다고요. 연계의 힘은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50%인데도 불구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작품들은 팍팍팍 쉽게 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사와 악사, 최봉감별곡 같은 뭐 3번 지문은 내용 이해와 중심 중장인물 관계, 핵심 사건 같은 정리하는 것들이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시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보자마자 알잖아. 특히 물론 우리 대작가님 요거 구체한 작품이 아니야. 저 뒷부분에 있어서.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부탁했지. 모평을 시작하기 전에 수특 지문을 한번 다 혼자서 풀어달라. 본 적이 있는 지문으로만 만들어달라. 그걸 제대로 했으면 이게 낯선 작품이 절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연계의 힘을 또 한 번 느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연계는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좀만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첫 번째 지문은 무사와 악사라고 하는 지문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18번 문제 같은 거. 지금 오답률 탄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쭉쭉 들어보세요. 18번 문제 보자마자 답이 5초 만에 나오던가요? 5초 너무했니? 자, 선생님 판단 들어봐. A 첫 번째 글자에 나는 있지. 나가 있지. 맞아? 3, 4, 5번이 지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따라하고 있으니까. 1, 2번 중에 하나인데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객관적일 리가 없어. 내 입장에서 인물들을 평가하는 거거든. 관점적일 거야. 2번이야. 작품을 아는 것의 힘이 바로 이런 거야. 선생님과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차이점이지. 그치? 보자마자 2번.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뭘 만드는 거라고? 독서 문제 풀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문제 풀 때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많이 진이 빠졌을 거야. 맞죠? 그런데 거꾸로 언매나 화장을 먼저 풀고 문학부터 풀고 하면서 날가 제일 잘 맞는 쉬운 빠른 녀석을 했으면 확실히 시험에 어떤 시간 여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점검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거. 자, 아무튼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또 하나, 21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현대소설이나 현대시와 관련해서 심리학 이론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어기제 얘기도 그렇고, 여기서는 동시라고 하는 영향을 가져왔는데, 뭐 그렇다고 심리학을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냥 심리학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아, 또 그거 나왔네? 나는 편안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다음은 총 세 작품이 나와 있는 갈래복합지문이고요. 갈래복합지문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뭐가 나왔어? 수필이 여기에 편성됐다는 거. 오케이? 만에 하나 부모평도 수필이면 우리는 수능에서 극문학이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작품은 김시습의 유객이라는 작품이야. 처음 봤지? 처음 보는지만 작품의 주제가 어려웠진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윤리 유곡이 있는데 요게 이제 수특 연계지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자, 얘들아, 선생님이 결국에 수능 지문에 뭐가 나온다고? 시조랑 가사가 나온다. 그래서 연시조나 가사 작품이 나오면 선생님이 전부 다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향삼료곡 권창가 빡세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 오케이? 이 윤리곡도 편성을 보세요. 지금 1, 8, 10, 15, 17곡이 나왔지. 근데 수능 특강에는 몇 편 있었냐면 1, 2, 5, 6, 9, 14, 17곡이 나왔어. 즉 맨 앞에 있는 지문과 맨 끝에 있는 지문 하나를 제외하면 요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은 지문, 나머지는 다른 지문.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윤리요곡을 먼저 수업했다면 분명히 도움 됐겠지. 아는 작품이잖아. 그래서 연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꼈고요. 다만 지문 자체가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야. 너무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양반들의 자연친화와 풍류의 이야기였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김용준의 조어삼매라고 하는 수필이 나왔습니다. 읽을만 했나요? 근데 이 질문은 도대체 글쓴이가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헷갈린다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목이 조어삼매거든요. 한자 어휘 능력이 있으면 좀 이 질문의 주제가 쉽게 잡혀요. 조어가 뭐 하는 겁니까? 조어.
여러분들 낚시 나가는 사람들이 뭐하러 간다고 하죠? 출조 간다고 하죠? 조는 낚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물고기고요. 물고기 낚시에 삼매했다는 거야. 삼매는 뭐냐면 뒤에 경자 붙여봐. 삼매경. 들어본 적 있지? 낚시에 홀딱 빠지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써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심주제는 낚시겠지. 그러면 낚시에 대한 화자의 태도 아니지? 작가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을 거. 선생님이 수필이랑 분석하는 법부터 말씀드렸었죠? 중심 소재 찾고 소재에 대한 태도 찾고 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갈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구성들을 살펴보면 그래, 25번 문제 봅시다. 25번 문제가 오답률 12. 화작이 안 나오고 까먹었어요. 화작이가 오메가 중에 아마 화작팀이었을 거야. 화작팀 오답률 베스트 10. 오답률 오답 12. 아까 그 어휘랑 좀 다르죠? 지금 정답률 보니까 40%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2번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그냥 해석 능력 싸움이었습니다. 고전은 해석이 다 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 그치? 해석 싸움 문제인 거 확인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문제별로 설명할게요. 자, 다음 28번부터 31번. 그렇죠? 우리가 아마 우리한테 제일 개득이었을 최고 감별. 어려운 내용 없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심지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의 일치 불일치, 뭐 그 다음에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보기 적용 문제 예쁘게 나왔는데 딱히 어려울 거 없었고 선생님 봤을 때는 난이도 조절한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독서나 이런 것들 문제를 풀다가 지금 여기는 거의 끝머리쯤에 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를 못 봐서 틀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되게 아쉬워했어야 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점검은 또 한번 가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하고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실려있죠. 참고로 요 지문에서 유일하게 외부 오답률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베스트 오답률 베스트 대부분 여기서 나왔다고 했었는데 지금 문학에서 딱 하나 여기서 걸려있는 게 34번 문제라. 34번 문제가 오답률 2위가 찍혔어요. 놀랍게도 화자 건매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정답률 살펴보니까 31% 정도 나왔던데요. 혹시 5번 찍어서 틀린 사람 있나? 있구나. 역시. 자, 2번이 31%고 5번이 35%라고 지금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인 진짜 숫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다름은 없을 것 같아. 자, 시가 두 편 나왔어. 우리 현대시는 낯선 시 하나랑 연계 작품 하나 이렇게 가져오는 패턴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낯선 작품의 경우는 뭘 준다고 했었죠?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었지. 지금 여기서도 해석의 틀 아주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 보기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의 틀에 준하여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방법을 이따가 수업 때 좀 보여드릴까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이번에 문학 영역의 내용을 봤습니다. 독서 이론에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소 있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가장 큰 틀의 이야기는 어쨌든 연계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다라는 거. 그래서 수축에 있는 작품들은 완벽하게 내 걸로 흡수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또 고전 소설, 고전 문학 작품의 독해 영역, 또 현대 소설에서 뭐 심리 이론 끌고 나오는 그런 세부 유형들도 있다는 걸 체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뒤쪽에 화작이나 엄매로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 반에는 화작이나 엄매가 좀 섞여 있거든요. 자, 먼저 화작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 원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기출에서는 화작이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총 몇 문제? 11문제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11문제 중에 한 문제 새로 편성된 문제가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가 있었죠. 앞에 3문제, 뒤에 3문제,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었던 모든 기출 지문들은 여기가 4개였는데 여기서 5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화작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게 있었나를 살펴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아니에요.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작전이 유효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작을 먼저 푸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녀석, 그리고 시간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 영역을 먼저 해결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 쉬운 선생님 문학, 그 다음 어려운 독서를 가는 것도 좋은 작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선생님 저는 독서를 좀 빨리 풀어준 편이에요. 오케이? 물론 뭐 정답률이 꼭 최종사가 아니더라도 제법 잘 풀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독서를 먼저 푸는 게 맞죠. 자신에게 최적화된 풀이순서를 찾으라고 했을 때 화작은 새로운 유형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구문평가 한 번 더 가봐야 되겠지만
문제 하나가 여기서 추가된 거 외에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특징. 그러면 바로 그냥 엄매로 넘어갈게. 엄매는 똑같이 여기서 35부터 35번 9번까지 총 5개의 문법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나머지 문제가 매체 문제였는데 첫 번째, 언어 문제 아까 그냥 총평 때 말씀드렸죠? 맨 앞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죠? 문법 문제가 너무 쉬웠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선생님도 압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문법 문제가 지난번까지의 수능 문제들의 난이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쉬워진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언어는 뭐 하는가? 점수 챙기는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뭐 마냥 쉬워서 눈만 깜빡하면 이거 3번인 것 같은데 한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문법은 어쨌든 무슨 싸움이야 항상? 개념 싸움이야.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문법 문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였더라 그게? 그 불규칙 활용 문제였을걸? 맞나? 잠깐만. 맞네요. 35번 문제. 기억과 니은의 짱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 불규칙 활용 문제잖아. 그리고 불규칙 활용 문제 선생님이랑 뭐 내신 대비하면서 아니면 지금 여기서 뭐 새로운 친구들이 더 많구나. 뭐 이제 앞으로 문법 특강 하면서 쫙쫙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나면 쉬워요. 할만합니다. 패턴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보가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덤벼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체는 문제가 새로운 거 항상. 근데 매체도 은근히 틀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몇 번 문제였지? 얘들아 41번 문제 잠깐만. 매체 보는 사람들 매체에서 41번 문제 보세요. 이거 오답률 매체 기준 7이 나왔거든요? 진짜 레알? 그치? 그럼 얘네들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일까?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헷갈리는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선택률이 지금 이게 4번이 정답이라서 44% 정답률이 나왔는데 틀린 사람들 1번일 가능성이 높거든. 맞지? 34% 선택률이 나왔어요. 헷갈렸다는 거야.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간을 쫓기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야. 문제에 선생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쉬운 내용은 쉽게 답이 보일 겁니다, 이제는. 하지만 문제는 풀 당시 안 보인다는 게 제일 크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보의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일단은 큰 총평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육모평 이런 구조로 나왔고 요거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수능에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 근데 국어평은 또 냈다? 그럼 비상등 들어온 거 맞잖아. 그치?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고 근데 그 밖에 나머지 녀석들은 어쨌든 새로운 시도가 펼쳐진 거잖아 이번에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그러면 문제 자체를 완전히 더 흔들진 않아요 평가원이 너희들을 엿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공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용 쓰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300명이 아니지 교수님과 선생님과 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호텔에 한 달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제일 좋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분들은 문장 하나하나로 톡톡 토론을 하실 테니까 적당하게 분명히 측정을 잘할 수 있는 지문을 만들어 주실 테니까 우리는 현재 주어진 상태의 어떤 유형에 대한 연습을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낼 거니까 준비해 라고 사인을 주신 거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히 반복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쉬어갑시다.